할로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두 가지의 하와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은 8월 18일에 하와이 락다운을 피해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결국 어제 락다운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요 관련 소식 전해드릴게요. 오아후만 한정이 된 락다운이고 유섬, 마우이, 카와이, 비갈랜드 요렇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현재 지금 오아후가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가 전염이 되고 있고,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락다운 시행 전에 비치나 공원 이런 데도 2주 전부터 다 클로즈를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돼서 하와이 주정부에서 요번에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요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좀 반가운 뉴스일 수도 있어요. 두 번째는 하와이 리조트 버블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예전에는 여행자들이 하와이에 여행을 오면은 14일간 뭐라 그럴까, 자가격리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무조건 호텔 룸 안에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풀리면은 이제 여행을 할수 있는데, 사실 이 부분은 뭐 여행 오지 말라는 거죠. 그쵸? 근데 이제 요번에 이거를 좀더 이제 완화하고 했는데, 마찬가지로 14일 자가격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, 현재는. 근데 이제 요 피할 수 있는 거는 호텔에서 호텔 수영장, 그리고 헬스장, 비치, 호텔이 갖고 있는 부대 시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옛날에는 룸에 뭐라 그럴까 수감 생활 하듯이 갇혀 있지만은, 지금은 이제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신설이 됐지만은, 이것도 아직 그 뭐라 그럴까 허가는 돼 있지만 이 호텔들이 이걸 이제 주정부에 이제 펄밋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, 호텔 측이 이제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카와이 같은 데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뭐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잘하겠다 했지만은, 뭐라 그럴까, 제일 큰 그랜드 하얏트 카와이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한다, 14일이 끝나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찬반 그리고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, 시스템적으로 전자파츠를 이렇게 차고서 이렇게 위치 추적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, 계획이지 이게 이제 실행에 옮길지는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뭐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여행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하와이 뉴스 전해드렸고요.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저도 힘내서 이렇게 하와이 소식 전해드리니,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, 생각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에 하와이 뉴스 준비해서 다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